안녕하세요, 트위치의 유튜버 여러분. 오늘 해볼 게임은 공포의 대장 내시경, 대장의 복수 라는 제목의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내장은 대장, 십이지장, 소장, 위장, 식도, 다양한 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중에 대장은 가장 두껍고 똥이 나오기 직전에 그런 단계의 변을 축적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떠나볼까요? 아, 네, 트럼본 스티브님 신규구독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트롬본 스티브? 잠깐만, 저 사람 개발자 아니야? 아니겠지. 자, 새 게임 리벤지 오브 더 컬런. 당신은 위장병 전문의입니다. 소화기 질환의 진단과 치료의 전문 지식을 가진 의사입니다. 당신이 수행하는 가장 흔한 절차 중 하나는 대장 내시경입니다. 항문을 통해 대장 깊숙한 곳에 카메라를 삽입하는 것이죠. 당신은 수십 년 동안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다뤘습니다. 당신은 동료들 사이에서 높은 존경을 받으며 모든 중요한 연례 회의에서 정기적으로 연설자로 활동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다루었습니다. 아무것도 당신을 동요시키지 않으며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없죠. 당신은 위장병 분야의 마이클 조던입니다. 아직 모르지만 이것이 당신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이 저명한 대장 그 소화기 치료, 아, 그 수술 전문의 권위자.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월요일, 잃어버린 보물. 나는 해외로 휴가를 간 지 거의 70년이 지났어요. 국경 통제 요원들과 그들의 거친 행동에 대한 뉴스를 지켜봤죠. 칼레에 도착한 후 우리는 줄을 서 있었고 나는 경비병 얼굴에서 무서운 표정을 보았어. 그게 너무 겁줬어서 결혼 반지를 벗기고 삼켜버렸지 뭐야. 그가 나한테서 뺏어갈까봐 그렇게 해버렸어. 결국 우린 그 경비병이 상당히 무례했지만 국경을 통과할 수는 있었어요. 아, 그는 전혀 영어를 하지 못했죠. 내가 반지를 뺏길까봐 삼켜버렸다, 할머니가. 우리가 귀국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나의 반지가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 아마도 반지는 여러분의 몸을 빠져나간 것일 테니 못 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요, 나는 반지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확신해요. 남편 헤랄드는 제가 보다 훨씬 시력이 좋아서 모든 수색 작업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변해서 이제 나오나 안 나오나 이제 다 확인을 해봤나 보네, 반지가. 아이, 해그리브스 여사, 아, 정말 헌신적인 남편을 가지고 계시군요. 우리가 그래, 시작해봅시다. 일단 그 내시경을 해서 있나 없나 확인을 해보자.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님. 로딩 중. 이동하기. 앞으로 전진. 달릴 수 없나? 자, 내시경이 지금 이 반지를 찾아서 들어가는 중이에요. 둘러보기. 둘러보기. 자, 반지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제 할머니가 이제 국경을 넘으려고 반지 뺏길까봐 삼켜버렸대. 근데 이제 나오질 않아가지고 내시경으로 확인을 해보자. 기구 교체. 스캐너. 스캐너. 스캐닝 중. 결장의 건강한 부분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퍼. 뽑아내는 도구. 카타. 절단. 이건 잘 써야 돼. 조심해야 돼. 소작기. 상처를 막는다. 그러니까 이거 찢어서 상처를 막는 레이저. 세척기. 이거는 씻는 거. 자, 스캐너를 이용해서 들어갑시다. 기구 사용하기. 일단 소견이 있는 쪽을 봐야겠지? 이게 뭐 걸려있거나 하겠지. 아마 뭐 묻혀있진 않을 거 아니야? 저기 뭔가가 보인다. 작은 종양 같은 게. 스캐너. 잘라내고 분석하자. 조심스럽게 폴립을 제거하세요. 출혈을 멈추는 법. 레이저. 제거. 자, 씻어버리세요. 세척. 이게 뭐지? 지금 씻겨지는 건가? 근데 내가 대장내시경 받았을 때도 이런 과정을 겪었을 것 같은데? 나도 이제 대장내시경 받을 때마다 용종 한두 개씩 제거를 하거든. 그게 이런 과정이야. 사실 똑같은 거지. 여러분이 대장내시경을 할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물론 진짜 이렇게 되진 않지만 뭐 비슷한 거죠. 지금 치료가 다 된 건가? 출혈만 멈추면 된 거구나. 출혈을 멈춘다. 세척. 반지는 어디 있는 걸까? 용종밖에 안 보이는데? 아, 저기 커다란 뭔가가 보여. 저게 설마 반지인가? 잘라내는 수밖에. 일단 출혈을 멈춰야 돼. 왜 안 멈추지? 커서 그런가? 열이 안 멈춰. 됐다. 이 안에 반지가 들었는지 볼 수 있나? 잔여물. 아닌가 보네. 자, 좀 더 깊숙한 장소로 들어가 봅시다. 잠깐, 이거 소리가 좀 키워도 될 듯? 네, 구미베어 맨님 7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쏴. 응? 크다. 지방과 칼슘에 경화된 침작물, 용종인가? 질병을 방치하면 게임이 다르게 종료됩니다. 이게 아닌가? 이게 다 다르구나. 처리하는 방식이. 이거는 이제 레이저로 제거할 수 있고. 저기 뭔가 있어. 뭐야? 사탕 아니야? 사탕. 노인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간식. 이걸 어떻게? 어떡하지 이거? 이거 방법이 없는데? 무적인데 이거? 아 무적인데 사탕이? 만렙 사탕인데? 물로 녹이는 거 아니냐고. 그래 해보자. 최대한 해보자. 몇 대까지? 아 무적이야 무적. 아, 무적이야. 무적이야. 집게로 빼야 될 듯? 아 되나? 오. 아 집게였어? 옥수수. 옥수수는 어떻게 하지? 그냥 그럼 별로 이제 상관없는 것 같은데. 딱히 붙어있지도 않고. 뭐 알아서 나가겠지? 혹시 모르니까 물로. 아 뭐야 지나갈 수가 없는데요? 위로 가야 되나? 사탕이다.
대체 이게 뭔 게임이야? 저기 뭔가가 보인다. 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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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탕. 놓칠 뻔. 무슨 대장이 어떻게 된 거야 대체? 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대장에서? 뭔가가 묻혀있는데? 뭐 이빨 아니야 저거? 뭐지? 틀니가 왜 대장에 들어있... 이 앞니빨 같은데? 그냥 흘려보내면 되나? 저기서 안에 막 사람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공포 게임이라서 기묘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 공포 게임 맞아 애초에? 공포는 맞는 거 같은데?
저기 반지 보인다. 드디어 찾았어. 드디어 반지를 찾았어. 이건 뭐지? 뭔가에 들러붙어 있는데? 아, 껌이 붙어있다? 녹이나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면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내보내면 되나? 껌은 어떻게 하냐고요? 껌은 별 상관 없는 거 아닐까요? 어? 자, 임무 완료. 하그리브 여사의 반지를 씻은 후 그녀가 다시 손가락에 꽂는 모습을 기쁘게 지켜보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동료들과 친구, 친척들에게 하그리브 여사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좋은 일화는 찾기 어렵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웃으면서 기쁨을 느끼며 잠들기까지 침대에 누웠습니다. 며칠 후에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올 것입니다. 그는 그녀가 응급실로 실려가 복막염으로 치료 중이라고 설명합니다. 당신의 잘못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듭니다. 이것이 마지막 정상적인 날이었습니다. 아, 내가 뭐 잘못했나? 아, 물로 제대로 안 씻었다고? 화요일 피카. 당신처럼 어리신 분이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하는 것은 드물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의 엑스레이를 볼 때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의 대장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구별할 수 없었어요. 1년 이상 동안 피카라고 알려진 상태로 고생했죠. 난 금지된 것을 갈망하고 음식이 아닌 것을 먹었어요. 처음에는 무해하게 시작했죠. 나는 내 연필 끝에 있는 지우개를 먹고 식품 포장에서 작은 종이 조각이나 플라스틱 조가리를 먹었어요. 내가 뭘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다양한 것을 많이 먹었죠. 최근에 금속 물건에 갈망을 느끼기 시작했고 작은 동전, 클립, 작은 나사, 강철 못을 먹기 시작했어요. 일 중에 기절한 뒤에 병원에 입원했죠. 외과 의사는 제 위에서 물체 30개를 제거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장에 있는 물체들을 제거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런 물체가 장에서 빼내지 못해서 의사들이 당신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아, 정말 힘드셨겠군요. 그런 갈망을 아직도 느끼고 계신가요? 병원에 있을 때 나는 영양실조 진단을 받았어요. 나는 오랫동안 돈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제대로 먹지 못했죠. 아... 아무튼 영양치료를 받아서 더 이상 회복이 되고 있다. 하지만 대장에 남아있는 그 이물질들을 제거해야 한다. 가자.
렛츠고. 달리는 키 없나? 아, 이게 위아래로 이걸 옮길 수가 있구나. 컨트롤. 빨리 못 가? 어, 출혈이 있어. 가서 멈춰야 돼. 자, 출혈을 멈춥시다. 근데 이게 출혈을 멈추고 이물질 헹구는 거는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 건가? 물을 언제까지 뿌려야 되지? 계속 뿌려야 되나? 일단 아, 헹구는 건 찌꺼기에 써야 돼? 저절로 흘려보내지는 게 아니야? 이거는 헹굴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요거는? 이물질만 헹구면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압정이 있어. 오. 이거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흘려보내나? 흘려보냅시다. 동전 뭐야? 스캐닝. 구리. 이 정도면 되겠지? 스프링 뭐야 이거? 무슨 아 도대체 뭘 먹은 거야 대체? 뭐 철수샘인가? 저 얼마나 많이 먹은 거야? 이게 뭐 말이나 되나 이게? 내려가다 또 박히는 거 아니야? 저 5핀 있는데요?
내려간다. 기저귀? 아니 무슨 동전, 어? 옷핀, 압정, 스프링. 다음엔 뭐야? 아니 무슨 어? 뱃속에 철물점이 있어 이 사람은. 아 물론 이제 철분도 중요한 영양소이긴 합니다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야무지게 먹었다 진짜. 뭐 매그니트야? 저기 뭐 길다란 못도 있네? 대못이 있어. 뭔 소리야? 아, 여긴 뭐야? 미친. 아니, 무슨 뭐 피네드 대장 버전이야, 얘는. 아, 어떻게 살아있지? 죽어야 정상 아닌가? 이 정도면?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살았어? 세 개씩 빼자.
어처구니가 없다. 어처구니가 없어. 아, 나 두려워. 다음 환자는 뱃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아, 지금 두려워지기 시작함. 다음 환자는 뱃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아, 현실에서 이 정도면 대장 절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수상한 게 있는데? 저건 뭐지? 아, 배터리야? 배터리가 있어? 건전지도 먹었어? 너는 그냥 죽어 이러고 있네. 근데 이게 뭐 철조가리를 먹는 거면은 약간 정신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쵸?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다고는 들었거든? 이상한 걸 먹는 약간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사례 실제로 있는 병이야? 아, 그렇군. 싫어라고 하네요. 김도는 똥 먹는 걸 좋아합니다. 미치겠네, 미치겠어, 진짜. 울겠다, 진짜. 나가!
저건 또 뭐야? 어? 일단 출혈부터 멈추자. 아 이건 또 뭐야? 이걸 왜 먹어? 면도날은 왜 들어있어? 어? 아이고 뱃속에 진짜 철물 좀 들어있네? 아 이게 정상적인 내시경이 아니잖아. 어, 정상적인 내시경이 아니야 이건. 이게 말이 되나? 아, 나 조금 힘들다 지금. 살짝 힘들어지기 시작함. 포르님 감사합니다. 몰라요.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 이제.
아, 이거 그만하자고 이제? 어.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저기 배터리 하나 있고. 아, 근데 도대체, 아, 뭐야, 저거 뭐, 탄피 같은 거 아니야? 샷건 탄피가 왜 있어? 잠깐만, 이거 뭐, 아, 뭔데? 어? 아, 씨, 뭔데, 이거? 아, 이 샷건 탄피가 아니야? 총알이, 아니, 총알 아니야, 이거? 아, 잠깐만. 오늘의 환자에게 정말 큰 차이를 만들었어요. 차마 오랜만에 대장에서 많은 위험한 것들을 제거한 것 같아요. 누군가의 삶을 개선한 것에 대해 만족스러워요. 기념으로 큰 피자를 아내와 함께 즐기며. 얘 피자가 넘어가니? 옛날 TV 프로그램을 보며 잠들어요. 아, 네, 마틴주님 6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수요일. 숨겨진 화물. 화물? 이번엔 뭐지? 화물? 저는 17년 동안 어부로 살아왔어요. 매일 바다로 나가서 자연이 주는 대로 돌아와요. 제가 먹는 모든 것들은 바다에서 나온 겁니다. 그건 차가운, 외로운, 종종 위험한 삶이고 많은 힘이 필요해요. 요즘 저의 힘이 천천히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좀 불길한데? 설마 이거 그 기생충 겔주 들어있는 거 아니야? 뱃돼지 안에? 첫 어망을 걸기 전에 피곤해져요. 아, 언제나 배고파요. 큰 식사를 한 뒤에도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많은 체중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100% 기생충인데 이거는? 항상 비만이었어요. 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제 체중은 3분의 1 이상 감소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아, 당신은 모든 것이 바다에서 나온다고 말했죠. 아, 네. 생선을 익히지 않고 바로 먹었나요? 아, 예. 너무 신선해서 익힐 필요가 없어요. 생선과 다른 해양생물의 고기 안에 다양한 기생충이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기생충 중에 일부를 섭취한 것이며 그것이 문제의 원인일 수 있어요. 아, 하지만 문제가 없었는데. 기생충을 가진 사람은 기생충이 많거나 크지 않은 한 증상을 보여주지 않죠. 그들은 자라고 번식하기까지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아, 어쩌면 당신이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가끔 제 배가 이상한 느낌을 느껴요. 뭔가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인다고요? 예, 제 뱃속 느낌은 매일 보는 것을 생각나게 해요. 뒤죽박죽인 생선 무리 같아요. 아, 아이, 아,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군요. 하지만 확인할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 자, 대장 내시경을 시작하죠.
무섭다. 내한테 왜 이러는데? 대변 조각? 아, 기생충의 배설물인가? 그런가 보구만. 기생충의 배설물이. 기생충의 배설물. 나 정말 무섭다. 나 무서워해도 되지? 이거 왜 꼈어? 아, 네, 초콜릿 나사비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 용종 제거하는 건 비슷할걸요, 아마? 실제로 대장내시경 하면은 이제 작은 용종 같은 거 제거하거든. 저도 용종 제거 몇 번 받아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고, 용종은 이제 나이 먹으면 다 조금씩 생기는 그런 거라서. 근데 이렇게 크진 않지. 작지 보통. 잠깐만. 뭔가 꿈틀거려. 아니지. 죽여? 아, 뭐 움직여 촉수. 아, 뭐야?
아, 레이저로도 죽일 수 있나? 어, 레이저로 죽이는 게 깔끔하다. 어차피 지질 거면은. 어차피 죽일 거면 레이저가 낫겠다. 이거 약간 그거 같은데? 파워워시 시뮬레이터 절망 버전? 졸라 많아. 너도 할 수 있다. 아, 무무니님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이 환자 무슨 캐리어야? 어? 뭐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아, 집게로 안 떨어지던데? 오, 씨발. 아이, 나는 할 수 없다. 너도 할 수 없다. 기생충, 흡혈, 벌레 번식하기 전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씨발, 왜 안 죽어? 레이저로 안 죽나? 이건가? 뽑아야 돼? 나가, 임마! 어? 아씨 씨발. 씨발. 나가 이놈들아. 과연 이런 걸 치료라고 부를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 난 할 수 없다. 아, 나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씨발, 이건 또 뭐야? 아, 물고기 뼈. 아, 그래. 그래요. 뭐야, 물고기 뼈였잖아. 다행이야. 아, 씨발, 저건 또 뭐야? 아, 씨발, 무슨 여기 뱃속에 무슨 외계 행성이 있어, 이 새끼. 아, 씨발, 족같아, 진짜.
아, 이 새끼 뱃속에 뭐가 있는 거야, 대체? 아, 저건 또 뭐야! 아니 씨발. 이건 뭐야? 이거 뭐 어떻게 파괴하지? 알집? 어, 그래. 제거가 안 돼. 자르는 건가 봐. 아, 네, 이응이님 4,000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근데 이걸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이 의사가 명의는 명의야. 어? 일반인이면 하다가 기절했어 지금. 이 괜히 이게 권위자가 아니야 이 사람이. 고객님 감사합니다. 아, 네, 카더님, 3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잠든 후에 사랑할 거야.
아니 무슨 동물농장이야 지금. 이게 말이나 되나. 마지막엔 뭐가 있을까? 응? 뭐 에일리언 들어있는 거 아니야? 아, 무서워. 이러다가 다 죽어. 전능하신 아카라트시여, 저에게 보호하십시오. 전능하신 아카라트시여. 전능하신 아카라트시여.
죽어라! 짐! 아! 띠! 띠! 괜찮아, 괜찮아. 다행히 이게 분해되는 건더기가 그렇게 끔찍하진 않아. 이게 그래픽이 안 좋아서 다행이야. 이 폴리곤이 좀 뭐랄까 좀 더 구체적이었다면 힘들었을 텐데 그건 아니야. 아이 씨발 내가 아까 그거 어? 내가 아까 그 말해서 이거 이놈들을 나온 거 아니야? 아까 그 말 안 했으면 안 나왔을 텐데 내가 괜히 그런 말해서 나온 거 아니야? 아니 괜히 이거 겔주 언급해가지고 이거 나온 거 아니냐고 지금 저 끝에 뭔가 물고기가 보이는데? 차라리 물고기는 낫나? 물고기 낚싯바늘은 왜 있는데? 아씨 그냥 물고기도 아니네.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가까이 가면 움직이는 거 아니야 또?
신도상의 입시 지겨울 구독 감사합니다. 이거 환자 이거 어? 이거 감옥에 보내야 된다 이거 지금. 아 이거 격리 이 지구에서 격리해야 돼 이 환자 지금. 아 이거 이 지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생물이야 지금. 나가! 무성건 요행님 3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네, 아린네 망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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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끝난 건가요? 잠깐, 저 끝에 뭔가 형태가 보여. 저건 뭐지? 조개인가? 응? 어, 진주! 진주다! 우와! 스캔이나 한번 해볼 걸 그랬나? 아 미안. 이런 심각한 기생충 감염은 본 적이 없었다. 추출된 기생충을 담고 있는 생물 폐기물 가방이 책상 위에 앉아있으면서 파동을 이룬다. 어부는 자신이 무엇을 내놓았는지 보고 깜짝 놀랐다. 아마 앞으로 음식을 요리할 것이다. 그는 당신의 사무실을 나가면서 조금 충격을 받고 나왔지만 몇 시간 안에 훨씬 나아질 것을 알고 있었다. 여러 개의 표본을 연구소에 보냈다. 아마 새로운 종을 발견한 것일지도 모른다. 집에서 그날 저녁에는 라틴어 사전과 함께 앉아 새로운 기생충 이름으로 사용할 흥미로운 단어를 찾는다. 아내가 스파게티를 요리해주지만 매스꺼움 없이 먹을 수 없다. 대신에 소파에 앉아 얼음 냉동고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내일은 지루한 하루가 되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될 리 없지. 또 있어? 설마 환자 또 있다고? 이게 끝이 아니야? 아! 목요일 고기
아 잠깐만. 아니 아니지. 아, 내 모습으로 음식을 즐겁게 먹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고기를 좋아하는 남자야? 내 직업은 음식과 레스토랑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이에요. 음식에 실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나는 자신을 평론가로 분류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바베큐예요. 바베큐에 대해 다른 주제보다 더 많은 말을 썼어요. 아야! 왜! 당신은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 창자의 고통이 정말 심해요. 마치 내 창자가 더 많은 음식을 기대하고 먹을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 그건 정확히 그렇게 동작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지만 난 느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더 많은 음식을 요구하는 소리를 들어요. 내 안에서 나를 붙잡고 있으면 나가 불편하게 느낄 때 나 알아요. 음식을 주면 고통이 멈추죠. 그것이 나를 통제해요. 나는 의학 문헌에서 이와 유사한 증상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 없어.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당신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멈추고 싶어요. 우리는 즉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고마워요. 아니 이 새끼 진짜 엘리언 들어있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막 아무거나 막 다 허겁지겁 먹으면은 부모님이 그러잖아. 어? 너 거신 들렸냐? 뱃속에 어? 그지가 들어가 앉았냐? 그러잖아. 이 새끼 진짜 있는 거야. 어? 진짜 있을 수도 있어 지금. 아니 눈알이 왜 있어 이제. 아니 눈알이 왜 살아있어 그리고. 아니 그래도 차라리 얘는 아까보다 낫다. 어 겔주보단 나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귀엽네. 이건 귀엽네. 야 도대체 뭘. 아니 근데 눈알이 왜 살아있어 얘. 인간의 눈알? 응? 아니 식인귀야? 인간의 눈알이 왜 있어? 잠깐만 얘는 그게 없네? 건더기가 없네? 다행인가? 뿌리가 있다고? 아 뽑아야 되나? 근데 그냥 제거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은데? 아 그냥 뿌리 내렸다는 표현은 뽑으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냥 뭐 설명인 거지. 그냥 제거하면 돼. 인간의 이빨? 얘는 뭐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놈이야?
아, 이게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얘긴가? 맛있게 드세요. 아 근데 훨씬 나. 겔주보단 나 진짜. 이 정도면 아니 그 생선이랑 그거보단 낫다니까 진짜. 그 응예 생선보다 훨씬 그거랑 그거보단 낫다니까. 아, 1페이지라서 모른다고 아직? 아, 지금 이 친구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치료하는 게 맞는 걸까? 좀 이상한데, 이거? 어? 야,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아니, 그, 쟤 아무리 그, 뭐냐, 무슨, 뭐, 그, 히포크라테스 선성가 뭔가, 하여튼 그런 게 있다고 해도, 어, 이거는 좀, 어? 이 인간이 아니잖아 일단 이거는. 어? 이건 인간이 아니야 이건. 아, 내일 저녁 뭐 먹지님 3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 전 챕터를 버텼다면 이제 앞으로 어떤 게 나와도 버틸 수 있어. 아 뭐 사실 버틴 건 아니지만 아무튼 아 이 전 챕터가 너무 레전드여가지고 아 이제 뭐가 나와도 안 놀라 자신 있어 진짜. 아 진짜 진짜로 이제 뭐가 나와도 안 놀라 진짜. 아니 그 아까 거보다 심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생각엔. 좋아, 1페이지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구나. 옥수수, 귀엽지. 야, 옥수수 반갑다, 어? 그래, 옥수수.
거비 등글게 푸바사님 감사합니다. 귀야? 귀가 왜 있어? 저거 손가락 아니야? 아니 얘는 괜찮아. 차라리 얘는 괜찮은 것 같아. 아, 생각해보면 아니 그 이 전 환자가 진짜 레전드야 이거는. 어? 아 이거는 그 반박 불가 미만 잡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사람이 혐오감을 느끼고 더 무섭게 느끼냐면은 현실에 있을 법한 것에서 더 무서움과 공포와 그 혐오감을 느끼게 설계돼 있거든 이 인간은. 근데 차라리 이런 거는 초현실적이라서 어? 그렇게까지 막 그 불쾌감을 느끼지진 않아 아까 거보다는. 어? 차라리 이게 나. 근데 아까 거는 그냥 어 그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지.
아, 그 장 안에서 신체 조직이 돋아나는 것도 실제로 있는 병이라고요? 아, 진짜요? 진짜? 아, 도배하지 마. 도배는 하지 마, 도배. 도배는 땡이야. 도배하지 마. 도배하지 마. 도배하지 마. 아니 근데 그 보통 뱃속에 엑시구아가 있진 않다고. 어? 그건 맞지. 아, 엑시구아가 애초에 사람한테 들어가는 경우가 없지 않나? 아니 그것도 아니, 들어가면 입 안에 있겠지. 왜 그게 장 안에 있는데.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기를 좋아하는 남자의 대장 속에 들어와 봤습니다. 빗물이 콸콸콸! 아 근데 나 그런 거는 있다고 들었어요. 뭐 이거랑은 좀 많이 다른데 그 이제 막 손가락 잘린 사람이 어? 손가락 일부를 이제 그 뱃속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재생시키는 어 뭐 그런 거 이제 들어본 적 있어 뉴스에서. 그런 거 신기하더라 그거는. 그러니까 신체 조직 잘린 사람이 이제 뱃속에다 넣어가지고 그 부분 재생시켜는 이제 시스템. 그거 신기하더라. 뭐 돼지한테 묻히기도 하고 자기 몸속에 보통 넣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재생을 시킬 때. 잘은 모르겠어. 어 그래 맞아. 그 야추 팔에다 붙여가지고 재생시킨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 그니까 손가락인지 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잘린 사람이 잘려가지고 이제 그거 뱃속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재생해가지고 이제 손으로 집을 수 있을 정도까지 뭐 재생이 됐다더라. 그런 거 본 적 있는 것 같아. 자, 3페이지. 아 근데 이제 뭐가 나와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 이건 뭐야? 뭐 송곳니야?
것도 이빨이구나. 용한테 보내주자고?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나 괴물이 아니야. 나 아직 인간의 심장이 내 가슴 속에서 뛰고 있어. 나 아직 사람이야 아직. 어? 날 자꾸 그 괴물로 만들려고 하지 마. 이러다가 이제 방심시켜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큰거 나올라 그러지. 어? 그런 느낌인데?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했나? 그러니까 뭐 이제 내가 예상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첫째, 여기서 뭔가가 호다닥 달려온다. 내 쪽으로. 그래서 날 놀래킨다. 둘째, 뭔가 진짜 괴물이 나온다. 뭐 크툴루 같은 거. 그건 이제 좀 평범하고. 셋째, 이거는 좀 충격적인 건데, 갑자기 똥이 나온다. 우락 하면서 내 솔직히 세 번째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건 아니겠지만 물론. 차라리 첫 번째나 두 번째가 나을 것 같아. 아, 네, 급여장님 4,000원 감사합니다. 뭔가 온다. 응? 뭐야? 아, 진짜 크툴루야? 아, 이게 뭔데 이게? 사람? 머리? 환자의 머리의 작은 버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대장 안에서 자라나 음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기 뭔가 또 있는데? 불쾌한 공포의 잔해. 당신이 방금 본 것을 설명하는 의학 문헌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끝난 후에 환자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큰 미소를 지으며 똑바로 일어섰습니다. 그가 감사의 말을 건넨 후에는 새로운 사람처럼 당신의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당신은 그날의 일정을 모두 정리하고 일찍 집에 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즐거운 산책을 하기 위해 최A 공원으로 갔습니다. 그 후 둘은 호수 옆 벤치에 앉아 오리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내일이 금요일이라다 당신은 기쁩니다. 막힘. 내 창자는 매우 이상하고 불편한 느낌이 들어 마치 뭔가 몸 안에 막혀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문제가 더 악화되었어요. 아마 종양이나 그런 건 아니길 바라요. 일주일 전까지는 완전히 괜찮았어요. 종양은 훨씬 오랫동안 성장하고 볼립과 같은 문제도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 몸 안에 무언가가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적어요. 우리는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음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당신은 음식을 충분히 씹어 드시나요? 물론이죠. 지난주 동안 대부분 수프를 먹었어요. 그리고 땅콩도. 나는 서커스에서 코끼리와 함께 일하고 있어서 많은 땅콩에 접근할 수 있어요. 땅콩을 많이 드시나요? 하루에 손가락 한두 개 정도? 거의 항상 그것들을 물고 있어요. 당신의 배변은 이상한가요? 내가 볼 때 배변은 완전히 정상적인 것 같아요. 다만 지난 주 동안에는 크기가 작아져서 걱정이 돼요. 내 음식 섭취량은 변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상하군요. 내 도구에 윤활유를 바르고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부드러워 주세요. 언제나. 근데 이제 내시경을 살살 넣어달란 얘기겠지?
땅콩? 땅콩. 소화가 안 됐는데? 아니 씹지를 않았나봐. 여기도 기생충이 있나? 기생충 배설물인데 이거는? 아니 아니면 얘 뱃속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야? 여태까지 나온 환자들 그 총 집합 아니야? 어? 그럴 수도 있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말 알고 싶지 않은 정보였어요. 아, 네, 식빵 꿈냥님 49개의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 굉장히 깔끔한 편인데? 환자들 중에서는? 그치? 아니 거의 별 문제가 없는 수준이야 이 정도면. 그냥 땅콩이 좀 소화가 안 됐을 뿐이지 그 외에는 뭐 딱히 엄청난 이상이 보이지는 않아. 하지만 이렇게 방심을 시킨 다음에 갑자기 코끼리가 튀어나오거나 뭐 똥이 갑자기 밀려 나오거나 하겠지. 아,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대창에 왜 문짝이 있어. 대창에 왜 문이 도라에몽이야? 어? 아, 문 스캔해볼걸 그랬나? 아, 미안. 아, 너무 당황스러워서 생각을 못했네.
사람 이빨은 아닌데? 짐승의 이빨인가? 뱃속에 왜 문이 있지? 뭐였을까, 그건? 잠깐, 서커스단 음악? 아, 그니까 얘 뱃속에 서커스장이 있는 거야, 지금? 뱃속에 광대가 있어. 뱃속에 광대가 있어. 또 소리가 들린다. 광대가 가까워. 레저 쏴버리자 이거. 응? 가까이 오진 않는데? 뭔가를 먹고 있어. 스캔을 해볼까? 가까이 오면 스캔해볼게. 뭐 먹어? 진짜 못생겼다. 가는데? 아 이거 뜯어먹다가 자기 이가 빠진건가? 아닌가? 먹어. 맛있죠? 스캔을 좀 해보고 싶은데. 그것은 광대처럼 보입니다. 찢이자. 오! 옹깃! 옹깃! 아, 해가 오는데? 도망간다.
이게 진짜 아 진짜 이거 아 미친 와 게임 대박이다 진짜 와 실제로 뱃속에 광대가 있고 그래요? 어? 이거 실화인가요? 아 연구 사례가 있어요? 아 그 약점이요. 아니 나는 광대코를 뽑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 진짜 무슨 뭐 심해 괴물 탐사 이딴 거보다 이게 훨씬 더 기계스러운데? 코를 뽑아볼게 어 뭐야 해치웠나? 가라앉는다 끝이 보이는데? 근데 애초에 이게 대장이 끝이 있을 수가 있나? 어떻게 된 거지? 아 소장과 대장과 이어지는 부분? 그럴 수 있어 도전적인 한 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당신의 모든 환자들은 완전한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의학 연구 커뮤니티는 여러분이 제공한 모든 데이터와 표본에 대해 매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실무자로서 정점에 도달한 것 같아 은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전히 세계 각지의 중요한 의학학교와 학회에서 초청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삶은 평화로우며 여러분은 가족과 취미에 시간을 바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찾아갑니다. 끝. 행복한 은퇴, 좋은 엔딩을 획득했습니다. 아, 치료 잘해주면 굿엔딩 뜨는구나. 물론 이제 텍스트긴 하지만. 아, 네, 대장의 복수. 예. 라는 제목의 게임이었고요. 예, 재밌었습니다. 아, 좀 굉장히 기괴하고 징그럽고 좀 그런, 예, 하지만 좀 스피리추얼한 그런 게임이었고요. 아, 재밌었습니다. 리벤지 오브 더 콜론이었고요. 평가 수정. 오, 나의 여신님. 아니야? 아, 이건 아니야? 아, 그래. 좋은 엔딩을 획득했습니다. 0.1%의 플레이어가 이 도전과제를 달성했습니다. 뭐 다른 엔딩도 있나보네. 아, 배드... 아, 네, 굿엔딩이었구나. 어이쿠, 비극적인 판단 부족이 환자에게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아, 그 샷건 탄알 레이저로 터트리면은 큰일나보네. 조용히 떠나라고 요청받았다. 아, 치료 잘 못하면 배드 엔딩. 모든 아이템을 스캔했습니다. 7,560원에 즐길 수 있습니다. 아, 네, 잉님 2,000원 감사합니다. 형, 그래서 배드 엔딩 보러 갈 거야? 아니요. 여러분의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자, 단돈 7,560원에 즐길 수 있고요. 생성 게임 제목 How PC is Made이고 올해 새 챕터 무료로 나온 글고 내년 1분기 마우스 워싱. 아, 그 한글화 됐다는 게 마우스 워싱이에요? 아, 마우스 워싱. 이런 진짜 관객 게임은 정말 오랜만이네. 아, 이건가 보네. 어, 아닌데 이거 한글 안 됐네. 이것도 약간 스피리추얼한 게임이구만. 형, 이제 산다 할아버지 선물로 주변에 뿌려야겠지? 아, 아니요. 그 명분 없는 전쟁은, 예? 이겨도 패배일 뿐입니다. 그래서 왜 이딴 게임만 찾아와요? 아저씨 네이버 가고 싶은 거 맞아요? 이파키님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